오일러 평가의 지수는 뭐냐면, 자, 편의상 공간을 항상 다각형으로 나누어 볼게요. 2차원의 경우에. 자, 그랬을 때 꼭지점의 개수, 모서리의 개수, 면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네. 자, 사면체가 있어요. 네. 자, 사면체는 꼭지점이 몇 개가 있을까요? 네 개. 네 개가 있죠? 네. 한번 적어 볼게요. 네. 점이 네 개가 있어요. 그리고 선이라고 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죠. 네. 면은 몇 개가 있을까요? 네 개. 그렇죠. 그러니까 사면체라고 부르겠죠? 네. 정육면체 그려볼게요. 꼭지점의 개수 한번 뭐 차분하게 세볼 수가 있어요. 수학에서 사실 여덟 개. 예. 선의 개수 세볼 수가 있어요. 열두 개. 그렇죠. 네 개씩 세 그룹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아, 빠르시네요. 면은 여섯 개. 여섯 개. 자, 마지막으로 삼각기둥 하나만 해볼게요. 자, 얘는 꼭지점이 여섯 개. 선은 아홉 개. 면은 다섯 개. 그렇죠. 자, 여기서 규칙성이 있는데요. 네. 규칙성이 뭐냐면 점 네. 빼기 선 네. 더하기 면. 점 빼기 선 네. 더하기 면. 도대체 오일러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참 미지수지만 네. 그러면은 일단 맨 위에 거는 2. 4 빼기 6은 마이너스 2고 4를 더하면 2가 되겠죠. 네. 그다음에 8 빼기 12, 4 마이너스 4 더하기 6은 2. 역시 2죠. 얘도 6 빼기 9는 마이너스 3 더하기 5는, 더하기 5는 2. 2. 항상 2가 돼요. 정말 신기하네요. 그렇죠. 다 2네요. 그뿐만 아니라 네. 오각기둥 아니면은 정12면체, 정20면체 혹은 이 무선통신을 위해서 지구를 이렇게 삼각화를 하거든요. 기지국, 기지국, 기지국 하면은 걔네들끼리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뭐 GPS도 돌리고 그러는데 네. 지구를 예를 들어서 뭐 수천 개의 삼각형으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네. 점 빼기 선 더하기 면은 항상 2가 돼야 돼요. 저거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그러게요.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이제 다른 공간을 생각해 볼게요. 토러스가 있었잖아요. 네. 휴지. 토러스를 생각하는 전궤도를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각형. 사각형 맞아요. 사각형인데 전궤도니까 네. 왼쪽 면과 오른쪽 면을 붙여요. 그럼 빨대가 되고 네. 빨대의 입 닿는 부분과 주스 닿는 부분을 붙여요. 네. 그러면 토러스가 돼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점 빼기 선 더하기 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쉬운 것부터 합시다. 면이 몇 개가 있죠? 면은 그냥 하나죠. 하나. 예, 하나죠. 면은 1. 선은 뭐냐면 네 개로 보이지만 이걸 붙이면 붙였죠. 얘도 이렇게 붙였고 얘도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쵸? 그러면 선이 없나? 선이 있나? 선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전궤도의 자국 혹은 접는 선, 절취선을 그대로 그려두는 거죠. 선이 있다고 친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화살표 하나짜리 선과 화살표 두 개짜리 선. 얘가 이렇게 만났고 얘가 이렇게 만났으니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선 두 개. 그리고 점, 점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오른쪽 위에 점은 네. 왼쪽 위에 점과 붙어요. 붙였으니까. 붙었죠. 그죠? 그리고 이 점은 다시 아래 점과 붙어요. 그렇죠. 붙었죠. 점은 하나예요. 다 붙었으니까. 예. 얘는 얘랑 붙었고 얘는 얘랑 붙어가지고. 예. 그래서 점 빼기 선 더하기 면을 하면은 0이죠. 네.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토러스의 오일러 푸앙카레 지수가 0이라고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토러스의 오일러 푸앙카레 지수는 0이고 맞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구멍이 없는 예. 이런 다각형들의 오일러 푸앙카레 지수는 2고 맞아요. 그러니까 예. 토러스하고 9를 포함한 이 정다각형들은 예. 위상적으로 다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단계가 숨어 있냐면 위상적으로 같은 공간은 오일러 푸앙카레 지수가 같다. 라는 그렇죠. 가정이 혹은 수학적인 명제가 숨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다른 것을 같다고 말하는 게 위상수학이다. 예, 맞아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결국 위상적 불변량, 그냥 간단히 네. 말해서 불변량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불변량. 예, 그래서 위상적으로 같은 공간 사이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어도 변하지 않는 그런 값. 그게 아까 그 얘기하신 오일러 푸앙카레 지수가 불변량 중에 불변량이 한 예죠. 불변량이 한 예다. 예. 그거 외에도 다른 불변량들이 있다는 예, 말씀이죠. 마지막.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본군이라는 공간의 불변량과 연관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본군이란 공간에 있는 경로들과 그들 사이의 결합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은 기본군의 성질 중에서 단순한 공간, 조금 더 정확하게는 단순 연결된 공간이라는 공간의 한정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 연결된 예, 단순 공간이요? 연결된 공간.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의 자기에서 출발 돌아오는 루프가 항상 점으로 갈 수 있는 거 보고 단순 연결된 공간이라고.
아, 그건 우리가 아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단순 연결이라고 단순, 부르는 이름 거예요. 예. 그런 그러니까 토러스는 공간에서 안, 토러스는 단순 연결이 아니고 아니에요. 구면은 단순 연결인 거잖아요. 예, 맞아요. 유한하고 끝이 없다는 얘기 해봤고 단순 연결에 대한 얘기까지 해본 거네요. 예.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프랭카레는 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얘기도 좀 자세히 해보고 싶은데 아마도 프랑스의 가장 위대한 수학자 중에 하나였을 거고요. 네. 이분이 국제적인 그런 명성을 처음 얻게 된 것은 삼체 문제를 해결해서 그렇죠. 얻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즘 그 넷플릭스에서 화제라는 그 삼체 그쵸, 그쵸. 얘기하시는 네. 건가요? 네, 바로 그 문제죠. 아, 그 삼체를 네. 푸신 분이 프랭카레예요? 네. 그렇죠. 스웨덴 오스카 2세 왕이 어떤 국제적인 그런 상을 제정을 했어요. 자신의 60세 생일을 기념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태양계의 안정성이었어요. 태양계가 뭐 해도 있고 달도 있고 지구도 있고 온갖 행성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굉장히 복잡한 중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 갑자기 해랑 지구랑 충돌하면 어떡하나 뭐 달이랑 지구랑 충돌하면 어떡하나 그런 태양계의 안정성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네. 그리고 포앙카레가 몇 년 동안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죠. 그래가지고 태양계는 안정적이다. 절대로 행성들끼리 부딪히는 일은 없다. 라고 논문을 써서 보냈어요. 그리고 네. 그 논문이 당시 액타 매스메티카라는 제일 좋은 저널에 게재가 되고 상도 만장일치로 수상을 했어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 논문이 틀렸어요. 에? 하긴 우리가 수학자들이 많은 오류를 범했다고 예, 그 얘기는 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럼 예. 푼 게 아니네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수학자 최고의 악몽이죠. 오. 그래가지고 푸앙카레가 각고의 노력 끝에 네. 다시 해결했어요. 해결해가 논문을 보냈는데 정반대의 결론이었어요. 안정적이지 않다. 안정적인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안정적인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뭐 천체의 움직임을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하게 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천체의 움직임을 이게 영원히 안정적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은 허용되는 오차 범위가 0이라는 거예요. 아주 0.001mm만 틀려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 혼돈 이론이라고 불리는 혹은 나비 효과라 불리는 네. 거대한 연구 분야의 시초기도 한데요. 그래서 푸앙카레가 그러한 결론을 내서 논문을 내고 인쇄된 논문을 다 회수해서 네. 푸앙카레의 사비로 굉장히 용감하네요. 사실은 이게 그렇죠. 맞는 거야 라고 자기 네. 부정을 하고 그렇죠. 다시 그걸 발표할 수 있었다는 건 굉장히 네. 용감한 네. 행위였던 것 같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삼체는 말 그대로 three body, 세 개가 있는 건데 세 개 행성 뭐 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태양, 지구, 달. 근데 이게 이제 이체는 two body problem은 만약에 우리가 태양과 지구만 있는 태양계가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운동이 단순하고 고등학교 수준에서도 이게 궤도가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있어요. 계산해서. 그거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당연히 안정적이에요. 네. 근데 이제 세 개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네. 시작하는 이게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아니 하나 늘어난 건데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 생각이 쉽잖아요. 얘가 끌어당기고 얘가 또 끌어당기고 이쪽이 끌어당기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 예상할 수 없는 이상 복잡한 일들이 네. 생기는 거거든요. 사람 사이도 삼각관계가 그렇죠. 어렵잖아요. 오늘 소개팀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시작에. 네. 우리가 원자를 다룰 때도요. 수소 원자 모델은 다 자주 다뤄요. 원자 있고 전자 하나거든요. 이체 문제거든요. 근데 헬륨은 전자가 두 개라서 원자 있고 삼체 문제거든요. 네. 헬륨 모델 잘 안 나와요. 이거 예상하기 힘들거든요. 계산도 힘들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온갖 군데 그래서 이 삼체 문제를 피해 다녀요. 우리가 우리가. 그래서 이체 문제와 삼체 문제는 단지 하나가 늘어난 게 아니라 네. 난이도의 증가로 따지면 한 몇십만 명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이걸 수학자인 푸앙카레가 어쨌든 증명을 했다는 거죠. 해결한 거죠. 푸앙카레가 3차원 공간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논문을 위상수학에 대해서 7개를 썼어요. 하나는 미리 알려주는 약간 프리뷰 같은 거였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제대로 된 위상수학 논문을 쓰고 거기에 실은 많은 오류가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메꾸기 위해서 5개를 더 썼어요. 푸앙카레로서는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었다고 해요. 푸앙카레는 한번 쓰면 사실 거의 안 고쳤다고 해요. 아무리 틀려도 자주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 경우에는 뭐 중요한 갭이어서 그랬는지 5개를 더 쓰고 그 뒤로는 사실 거의 또 위상수학에 대한 논문을 쓰지 않았어요. 그 논문에 나오는 내용이 결국 3차원 공간의 분류 문제였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유한하고 끝이 없는 공간 그 중에서도 단순 연결된 공간의 분류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푸앙카레는 이걸 처음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해요. 자, 지금 이게 2차원 구면이잖아요. 2차원 구면을 벌레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진 원판 있잖아요.
이상적으로 원판이에요. 두 개의 원판이 있고 그들의 경계는 동그라미니까 원 두 개의 해당하는 점을 다 풀로 붙여서 얻어지는 공간이 바로 구면인 거죠. 네. 그러니까 벌레들은 이게 가장 자연스럽고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구면에 대한 기술이에요. 구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형을 감각하는 세방고리관이 딱 세 개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몸 자체가 3차원에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3차원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기에 3차원 구는 뭐냐면 두 개의 속이 꽉 찬 공을 생각을 해요. 이 공의 경계가 뭐죠? 껍데기. 껍데기는 구면이잖아요. 2차원 네. 구면. 네. 얘도 껍데기가 2차원 구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개의 2차원 구면을 붙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 머릿속에는 붙일 수 없어요. 네.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얻어지는 공간이 3차원 구라는 거죠. 자, 저런 식으로 두 개의 속이 꽉 찬 공을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바다를 떠난 기차가 왼쪽 공을 떠나는 순간 바로 오른쪽 공으로 가요. 붙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찬가지로 북극 근처의 빨간 로켓트가 떠나잖아요. 떠나는 순간 오른쪽 공에 북극 근처로 들어와요. 이렇게 두 개의 공이 붙어있는 공간이 3차원 구예요. 이건 우리가 보는 거라고 할 수는 없고 단면을 본다고 할까나 아니면 그냥 수학적으로 기술을 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저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예, 얘기인 네,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유한하고 끝이 없고 단순 연결된 공간의 예예요. 근데 포항가래는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3차원 공간은 3차원 구밖에 없다고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다가 논문을 써갖고 다섯 개의 보충 논문을 쓰면서 그게 실은 당연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네. 그래서 그 다섯 번째 보충 논문의 마지막 문장이 네. 이게 실은 왜 자명하지 않은지, 왜 어려운 문제인지 약간 설명을 한 다음에 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은 우리를 너무 먼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는 하나의 먼 문장. 너무 먼 곳이 어디예요? 먼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표현을 그렇게 했나 보다.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평생 써야 될 에너지를 다 쓰고 소진될 정도인 것 같아요. 그 5차원 이상에서의 포항가래 추론, 거기서도 똑같이 단순 연결인 거는 결국 그 좀 더 높은 차원의 구밖에 없다 이런 문. 이거를 증명한 사람이 스메일이거든요. 이분은 그걸 5차원 이상에서의 포항가래 컨젝처를 증명해서 필상까지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분야를 떠났어요. 지긋지긋하셨나 보다. 그랬을 수도 있고요. 저 참 그 대가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추측하기는 힘든데 네. 포항가래 추론으로만 필리상이 4개인가 나왔을 겁니다. 네. 이거에 대한 네, 5차원 네. 이상을 증명한 스메일도 받았고 4차원을 네. 증명한 아마 프리드만도 네. 받았고 그리고 3차원을 증명한 페럴만도 받았죠. 본인이 거기했지만 네. 스톨스턴까지 네. 그러니까 4명이 이 문제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필드상을 대량 배출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포앙카레의 추측은 3차원 구에 대한 거였는데 네, 기본적으로 예. 5차원 구에 대한 게 더 먼저 풀렸고 예, 그 다음에 4차원 구가 풀렸고 맞아요. 그리고 제일 맞아요. 말하자면 최근에 예. 3차원이 풀린 네. 거네요. 가장 난해인 거가 5차원 구가 더 먼저 풀린 건 왜 그런 거예요? 고차원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공간을 좀 더 간단한 모양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이 필요를 했거든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형태, 뭐 곱셈 구조를 가진 그런 형태라고 부르는데요. 곱셈 구조를 가진 형태로 바꾸기 위한 변형 작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공간을 떼서 여기다 붙이고 돌리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고차원에서는 그게 움직일 공간이 좀 더 많았던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평면에 있으면 이 가위가 자를 넘어가기 힘들잖아요. 네. 근데 3차원에 있으면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고차원에서는 이런 변형의 여지가 좀 더 많았던 거죠. 그럼 이 5차원 구에 대한 그 증명을 하기 전에는 포앙카레의 네. 추측을 증명하려는 다른 노력은 없었나요? 매우 많았죠. 20세기의 거의 모든 위상수학은 이 포앙카레 추측의 해결을 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20세기 초에는 이 포앙카레가 했던 수많은 말들의 그 빈틈을 메꾸는데 수학자들이 엄청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했어요. 포앙카레가 뭐 이것도 사실이고 저것도 사실이고 이건 이렇게 될 거야 하는 말들을 했는데 당연하지 않은 게 너무 많았어요. 틀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메꾸고 우리 직관과 이 위상수학이라는 수학의 어떤 운동장 사이의 차이를 메꾸는데 수많은 노력을 했고 그래서 1950년대 이전에는 이런 위상수학계 수많은 그런 우울함 우리가 왜 이것도 못하지? 이것도 모르지? 그런 우울함이 있었다고 팽배했다고 해요. 하마터면 수학자들을 모두 수포자로 만들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 당연한 걸 왜 증명을 못해? 이게 네. 1950년대부터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됐어요. 많이 해결이 되고 네. 볼프강 하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60년대 활동했던 분이고요. 이분은 3차원 공간을 쉽게 쪼개는 방법을 제안을 했어요. 공면이라는 어떤 칼로 썰어 나가다 보면은
점점 단순한 형태로 바꿀 수 있다. 그런 제안. 이 하켄이라는 분 재밌는 게 사생 문제라고 어쩌면 포항가리 추측보다 더 유명한 네. 문제가 있거든요. 사색 문제? 네. 모든 네. 지도는 네 가지 색깔만 써서 채색을 하면은 이웃한 두 나라가 항상 다른 색깔을 가지도록 칠할 수 있다. 아, 저 그거 들어봤어요. 네. 네. 이분이 사색 문제도 풀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분야인데 네. 이상수학계에서는 이 포항가리 추측에 대한 기여 훨씬 더 유명한 분이세요. 이런 기여도 있었죠. 그럼 하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필즈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덜스턴이라는 분은 있었죠. 어떤 수학자였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덜스턴은 네. 흔히 말하는 뭐 수학자들 중에 수학자, 뭐 아이돌의 아이돌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위상수학, 특히 이제 저차원 위상수학, 뭐 로디멘셔널 토폴로지 라는 분야를 이제 하신 분인데 다른 교수님께서는 이제 다른 학생들이나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저거 서스턴이 하고 있으니까 너 하지 마. 서스턴이 이 분야를 없애고 있다. 약간 이런 말들이 막 그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오고 경쟁하기 싫어서 아무도 이 분야를 안 하는 거예요. 속칭 우리 얘기가 좀 혼자서 다 말아먹고 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한동안 근데 그러다가 본인이 각성했대요.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본인은 나는 이걸 사람들이랑 같이 하고 싶었는데 왜 사람들은 나 때문에 이걸 안 하지? 이거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그 뒤로는 굉장히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멘토하고 막 이런 걸 열심히 했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 Thurston이라는 분이 그러면 이 푸앵카레 추측의 증명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신 거예요? 평생 강조했던 게 시각적인 능력으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림으로 풀라는 거죠. 수많은 수학적인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그거를 공식에 따라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가다 보면은 절대로 원하는 정도의 속도나 직관을 가질 수가 없고 그 반면 우리 머릿속에는 컴퓨터로 비유하자면은 어마어마한 능력의 GPU가 있다는 거죠.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 있어서 직관 그리고 그림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수학적인 대상의 새로운 면들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간을 이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공간에 살고 있다고 하고 그랬을 때 공간에 사는 어떤 생명체가 볼 수 있는 그 풍경을 연구하는 것이 공간이 평평한 땅에 사는 지적인 벌레처럼? 네, 맞아요. 네. 이처럼 벌레가 볼 수 있는 풍경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네.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분지 같은 모양 혹은 평면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격자처럼 앞으로 하나, 앞으로 둘, 앞으로 셋, 뒤로 하나, 뒤로 둘, 뭐 그런 식으로. 아까 우리 봤던 그림. 예, 평면체. 네. 혹은 마지막으로 천사, 악마가 반복되는데 우리 시선. 쌍곡적으로. 네, 쌍곡적. 네. 우리 시선이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풍경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20세기 초반에 이미 잘 알려진 균질화 정리예요. 모든 2차원 공간은 그 셋 중에 하나의 풍경을 가지게 만들 수 있다. 적절히 위상적으로 변형하면은. 그런데 3차원 공간에서도 같은 일이 성립할 거라는 예상을 하셨어요. 그게 Thurston의 기하화 추측이고요. 네. 그 임의의 아주 복잡한 3차원 공간도 곡면으로 잘 자르고 나면은 각각의 부분들이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가지도록 변형시킬 수 있다라는 게 Thurston의 기하화 추측이에요. Thurston은 Thurston Geometry라고 불리는 8개의 이상적인 모양, 예쁜 모양들이 있고 3차원에는 임의의 모든 3차원 공간들은 적절히 분해하고 나면 각각의 부분들이 그 8개 중에 하나의 이상적인 모양을 가진다라는 것을 추측하고 매우 많은 경우에 그걸 증명을 하셨어요. 그걸로 필즈 메달까지 받으셨죠. 8개의 예쁜 혹은 이상적인 모양이 있다. 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차원으로 이제 블럭 같은 걸 쌓는다고 생각해보시면 임의의 3차원 공간은 정말 다양한 모양이 있을 수 있는데 모든 걸 잘 분해시키고 나면은 이런 예쁜 마치 뭐 테트리스나 레고 블럭 같이 뭐 이런 8개의 블록으로 항상 이상적인 조각을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3차원은 이런 예쁜 친구들의 이제 가장 기본 단위로 이제 선생님 또 테트리스라는 게임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해주셨네요. 근데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했구나. 근데 그게 푸앵카레의 추측 증명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예쁜 모양의 예를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정육면체죠? 주사위. 속이 꽉 찬 주사위를 생각할게요. 그런데 그 주사위의 앞면과 뒷면, 지금 빨간 로켓트가 나오고 빨간 로켓트가 들어가는 앞면과 뒷면을 붙일 거예요. 토로스랑 비슷하죠? 앞면과 뒷면이 같다고 선언할 거예요. 그래서 빨간 로켓트가 탈출하는 순간 바로 뒷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윗면과 아랫면을 붙일 거예요. 그러면은 아랫면으로 노란 비행기가 탈출하는 순간 갖다 붙일 거예요. 예, 바로 위에서 노란 비행기가 들어올 거예요. 파란 기차도 마찬가지고요. 네. 왼쪽 면과 오른쪽 면을 붙일 거예요. 이런 공간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3차원 토러스라는 공간이거든요. 이러한 모습이 8가지 이상적인 모양 중에 하나예요. 거기 살고 있는 존재는 이러한 모습이 보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행성 하나가 있고 그 행성 앞에 하나가 있고 앞에 하나가 있고 또 위에도 자기 모습이 보이고 아래도 자기 모습이 보이고 끊임없이 아까 반복하는. 벌레가 자기 모습 봤던 거랑 똑같죠. 네. 네. 그걸 2차원을 3차원으로 늘린 거예요. 이제 위 아래까지 생긴 거죠. 앞, 뒤, 좌우 말고. 네. 그 사실 구는 대칭성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칭을 수학적으로 만든 개념이라고. 기본군의 진짜 정의는 사실 풍경의 대칭성이에요. 그 공간에 살고 있는 어떤 수학적인 존재가 볼 수 있는 풍경의 대칭성. 그래서 3차원 토로스 같은 경우에는 네. 풍경의 대칭성이 저렇게 끝없이 위, 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3차원 격자점의 모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증명에 아주 중요한 어떤 연결고리를 제공을 예. 하신 것 같아요, 썰스턴이. 그렇다고 한다면 예. 드디어 100여 년 만에 증명해내신 예. 분은 누구신가요? 그게 페를만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페를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포앙카레 추측을 지난 10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잖아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 제일 어려워했던 점은 뭐냐면 단순 연결되어 있다는 조건 때문에 단순 연결이라 하면 그냥 기본군의 원소가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쓸 수 있는 조건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너무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해결은 약간 엉뚱한 부분에서 나타났어요. 저는 리처드 해밀턴이라는 분이 공간을 임의로 주어질 수가 있거든요. 엄청나게 복잡한 3차원 공간이 그 공간을 예쁜 모양으로 변형시키는 방법을 제시를 했어요. 어떤 리치 흐름이라는 방정식을 하나 줬어요. 이 방정식은 뭐냐면 공간의 진화를 이야기하는 방정식이에요. 뭐 2차원의 예를 들면은 이상하게 꼬불꼬불하지만 위상적으로는 2차원 토러스인 그런 공간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공간의 모양을 잘 진화시키고 나면은 3차원 공간에서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 아주 예쁜 반듯한 이런 토러스가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해오던 그 위상수학자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미분 방정식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리처드 해밀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거기서부터 네. 해밀턴과 문제를 해결하고 최종적으로 답을 낸 페를만도 이전에 그러니까 위상수학적인 방식으로 오랫동안 해오던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을 줬을 뿐만 아니라 실망도 줬어요. 위상수학 하시는 분들은 아 이건 위상수학으로 완벽하게 해결해야 돼 이랬는데 네. 아니 갑자기 난데없이 미적분이 그렇죠. 끼어들어가지고 그렇죠. 그걸로 네, 해결을 맞습니다. 한 거예요. 네. 미적분이 끼어들고 위상수학자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아름다운 풀이가 아니었던 거죠. 너무 경우도 많고 복잡하고 테크니컬한 그런 예외적인 경우들 수많은 그런 특이점들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됐기 때문에 막 외과 수술을 하고 막 예.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위상수학자들에게는 너무나 실망스러웠던 거죠. 이게 그래서 실제로 받아들여지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적어도 5, 6년은 걸렸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이 아주 그 이너센트한 수학자였다고 하는데 페를만이 좀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반응을 보고 다른 수학자들의 반응을 보고 저라도 그렇죠.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널에 내지도 않았어요. 인터넷에 인터넷에 그냥 올리고 말았어요. 자기 증명을. 네, 그때 제가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데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대학원에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 웅성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페를만이라는 수학자가 있는데 인터넷 사이트에 이 포앙카레 추측의 해결을 올렸다더라. 근데 그게 읽기는 무지무지 어려운데 딱한 이 틀린 걸 찾기도 어렵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것이면 틀림없더라. 그 정도의 공감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대가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게 결국 맞다고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그 페를만이 이제 그 필드상을 수여받게 됐거든요. 네. 제가 거기 있었어요. 갔었어요. 이 페를만 순서가 되니까 회장이 자기가 대신 나오더니 페를만이 이걸 거절했다. 수상 거부예요. 네, 수상을 거절했다. 발표를 하면서 이걸 해결하면서 그 충분히 즐거웠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받을 거 다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와. 아니 근데 그 밀레니엄 난제에는 100만 달러씩에 걸려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도 걸려있었지 않았을까요? 그 해에는 아직도 검증 중이었고 근데 이게 드디어 검증이 됐다고 판단하고 그 뒤에 클레이 재단에서 이제 100만 달러 수여를 결정했어요. 상금은 그럼 받았어요? 아니 그것도 거부했어요. 상금도 거부했어요? 이분이 진짜 대단하신 게 전적이 이미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찾아봤더니 뭘 거부한 전적이 있어요? 영혼 추측? 뭐 소울 컨젝처라는 뭔가 맞아요. 문제가 또 있었는데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또 이분이 풀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 이제 수학 그 연맹이 있거든요. 그 EMS라고 부르는. 거기서 1996년에 그 컨젝처를 해결한 걸로 이제 상을 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미 거부를 한번 하셨어요. 아, EMS 프라이즈. 그래서 영어 추측 소울 컨젝처를 풀어가지고 국제 수학
수학자 대해서 발표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인류 수학자였어요. 당시에는 OHP를 썼는데 뭐 대부분의 수학자들에게 있어서 평생 최고의 기회이고 평생의 영예이기 때문에 엄청 준비를 많이 하는데 당시 어떤 웅성웅성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지금 기하학 분야에서 좀 이상한 사람이 발표를 하는데 되게 중요한 걸 풀어대더라. 그래서 가봤더니 손톱이 뭐 한 10cm 정도 길고 이분이 빈 OHP를 앞 사람한테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준비 없이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뭐 굉장히 순수하시게 네. 엄청난 내용들 이야기하셨던 거죠. 정말 우리가 초창기에 얘기했던 저 괴짜 수학자의 네. 전형. 네. 네. 오늘 위상수학에 대해서 길게 얘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좀 이 말은 꼭 하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말씀 있을까요? 사람들의 지금 제일 큰 관심사는 What's Next? 그러니까 푸앙카레 추측이라는 게 100년 동안 위상수학을 발전시켰는데 풀려버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위상수학이 엄청나게 재밌는 분야긴 하지만 지난 100년 동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방금 풀렸는데 대학원생들한테 이거를 추천해주긴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뭐 비유를 하자면 괴물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겨우 증명을 했으니까 그 괴물들을 하나하나 공부하는 게 전혀 새로운 챕터의 시작이 아니겠느냐 그런 식의 비유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페를만의 방법론을 이제 고차원을 어떻게 확장할지 등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뭐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고 비유를 플랫랜드와 이제 거기 살고 있는 지적인 이제 생명체로 비유해 주셨는데 사실 인류의 역사를 놓고 봐도 우리가 뭐 우주선을 쏴서 지구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우리도 지구의 모습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쵸, 그쵸. 우리도 그냥 우리 구면을 보지 못한 상태로 이해를 해왔는데 점프 못하는 벌레라도 그쵸 그쵸. 네. 우리 똑같았는데 우리는 이제 뭐 적어도 우주에 나갈 수는 있게 됐지만 네. 정말 몇천 년의 인류의 지성사 중 하나가 결국 우리가 사는 데는 어디야? 그리고 귀결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수학도 마찬가지로 이제 특히 위상수학이란 그런 분야가 그 모든 질문에 함께 해왔다라는 얘기를 이제 오늘 재밌게 같이 풀었던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주 세 분 모두 즐거우셨다니 다행이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